네, 지금부터 연기를 흉내내 보겠습니다. 아까 보니까 아가씨 전화 통화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신없어 보이던데. 아가씨가 기억 못하는 거 아니고요? 아니, 제가 겨우 오뎅 몇 개를 먹었는지 기억 못하는 것도 아니고. 저는 기억 못해 보여요, 그럼? 전 아저씨 기분 나쁘게 할 생각 없고요. 기억력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, 이게 뭔가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, 가는 길이 안 보이셨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도 않죠. 아가씨, 나는 그런 적 없다니까. 아니, 전 한 개밖에 안 먹었는데 그럼 그건 누가 먹은 거예요? 아니, 오뎅꼬챙이가 혼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, 전 한 개밖에 안 먹었는데 제 쪽에만 그렇게 있으면 당연히 아저씨가 의심이 되죠. 아가씨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그런 적 없어요. 아저씨, 저 학생이고요. 아가씨라 부르지 마세요. 아까 저희 둘만 포장마차에 있었는데 그럼 그거 누가 먹은 거예요? 그거야 나는 모르지. 아니, 모르고 실수... 됐고요. 제가 계산한 거 주세요. 그럼 저도 더 이상 화낼 필요 없고 아저씨도 저한테 괜히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. 아가씨, 이게 화낼 일이 아니라... 화낼 일이 아니라... 돈이 그렇게 필요해요? 그렇게 필요해요. 알았어. 전돈 필요 없고, 나머진 팁. 이건 됐죠. 뭐 하세요, 지금? 됐고요. 드신 값만 주시라고요. 글쎄, 돈 주잖아요. 다 가져가라니까요. 응? 내가 놈의 행동을 딱 주시하고 있다가 한 방에 딱 이렇게 제압을 하는 거지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